예, 반갑습니다. 아, 김구라입니다. 예. 아,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금요일날 업데이트인데 제가 이제 목요일날 이거 이제 잠깐 촬영 전에 얘기를 하는데 아유, 많은 분들이 되게 뭐 축하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. 예. 저도 뭐 이제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까지 축하해 주신 몰랐고요. 아,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궁금해 하셔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제 뭐 제 친한 주변인들한테 얘기를 많이 받았어요. 왜 그 얘기를 안 했냐고. 예, 근데 이제 사실은 저도 뭐 나름대로 좀 사정이 있었던 게 아이가 이제 그 좀 일찍 나왔어요. 그래서 한 두 달을 인큐베이터에 있었습니다. 예,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있는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은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얘기를 안 했던 거였고요.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아내가 이제 저에 대해서 많이 좀 뭐 이해를 해주고 그래서 사실 아이 계획이 없어서 사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갑작스럽게 이제 생겨서 뭐 그래서 너무 즐겁고 좋은 일인데 어쨌든 그리고 아내가 사실 저보다 나이는 12살 어리지만 어쨌든 나이가 이제 뭐 40살 가까이 됐고 해서 적은 나이는 아니어서 처음에 좀 조심을 했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조산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제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어요.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뭐 뒤늦게 이렇게 알려줘서 어쨌든 저도 이제 뭐 언젠가는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이가 이제 지금도 사실 이제 건강합니다만 뭐 이제 일찍 나왔기 때문에 병원 검사도 이제 조금 더 이제 꾸준하게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다른 프로에서 뭐 둘째 가져 이럴 때 이제 선뜻 얘기를 안 했던 거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고 네,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전화가 한 2주 전에 한번 왔었어요. 그래서 이제 마이데일리의 이승록 기자님한테 연락이 와서 얘기를 들었는데 기사를 좀 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저간의 사정을 설명해 줬더니 이제 이승록 기자님께서 뭐 흔쾌히 아, 그런 상황이면은 자기가 기사를 쓰지 않겠다 해서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기사는 이제 다른 기자분이 이제 내셨는데요. 그래서 어쨌든 이승록 기자님한테도 어쨌든 감사드립니다. 어쨌든 그래도 뭐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그래도 좀 이렇게 기사를 좀 홀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이제 동현이한테도 조금은 동현이도 너무 축하 그런데요. 동현이가 예전에 그랬잖아요. 무슨 17kg 증량한 그리 이런 것처럼 수식어가 계속 이제 동현이한테 뭐 23살 어린 동생 생긴 그리 뭐 이런 식으로 나는 것도 사실은 동현이 입장에서는 좋은 일입니다만 사실은 동현이 입장에서는 조금은 또 부담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또 제 생각도 좀 있고요. 제 입장이 좀 이렇게 쑥스러운 상황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주변에 좀 알리지 못한 거는 좀 죄송합니다. 감사드립니다. 예, 고맙습니다.